제가 새벽 뱃살 할 때도 그랬고, 이걸 모닝페이지를 쓰는 거를 할 때도 그렇고, 딱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인데,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새벽 뱃살이든, 이렇게 모닝페이지를 쓰든, 책을 읽는 거든, 제가 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냐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동네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저도 시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저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저와 별로 상관이 없어도, 그 아무튼 계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동네 세탁소가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저녁 9시가 되면 문을 닫고, 나의 어떤 상황과 이런 환경이 변하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언제든 그곳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거를 보는 거죠. 아, 오늘도 여셨구나. 그리고 또그 다음날도, 오늘도 또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문을 여셨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움직이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고, 좀 저는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일이 일비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좀 닮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거기에서 그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일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좀 마음이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안정되지 못할 때, 안정되지 않을 때, 새벽에 라이브를 켰는데, 제가 여전히 모닝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변함없이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아, 그래. 저 사람은 자신만의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제가 말을 하는 게 이게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떠한 일이 자신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고자 하는 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제 6시 5분이고요. 저는 다시 내일 모닝페이지를 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